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하다가 안성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를 바라보고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면 안성 바우더기 공원이 있습니다. 홍살문 모양의 문을 들어서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바우더기 조형물과 함께 사진 찍기 좋은 재미난 기념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타기를 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줄을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면서 재미있게 활동합니다. 일반 놀이터 그네보다 줄이 긴 그네가 있습니다. 마주보고 타기도 하고 혼자 타기도 합니다. 나무 시소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쇠인 바우더기를 기념하는 안내문과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우더기는 본명이 김암덕으로 안성에서 활동한 남사당패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15살의 나이에 꼭두쇠로 선출되었지만 1870년 23세의 나이에 폐병으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안성의 남사당패와 바우더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안내문에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안성휴게소 건물을 바라보고 왼쪽 끝으로 이동하면 색다른 전시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협조를 받아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안보 의식 제고 차원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방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성금 모금함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나들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